이제 결승전 인생곡 미션 다음 경연자를 소개합니다. 눈빛도 목소리도 촉촉한 남자 송민준 씨는 편안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감성 트롯의 1인자인데요. 송민준 씨의 인생곡은 오승근의 당신꽃입니다. 송민준 씨의 미스터 트롯에서 마지막 무대가 되겠습니다. 당신꽃 음악 주세요. 꽃이 필 땐 정말 몰랐었네. 꽃이 지고서야 알았네. 어여쁘고 소중해서 아름다운 꽃이란 걸 당신이라 이름했고 아주 멀리서 바람이 불어 가슴이 시리다 가는 곳마다 당신이 아른거려 눈을 감으면 더욱 또렷해지는 당신 꽃처럼 웃는 당신의 얼굴 시간이 봄처럼 가지 않아 그리움을 잊으려는 노래 하네 은철이 너무 잘했다 꽃이 필 땐 정말 몰랐었네 꽃이 지고서야 알았네 어여쁘고 소중해서 아름다운 꽃이란 걸 당신이란 이름했고 아주 멀리서 바람이 불어 가슴이 시리다 가는 곳마다 당신이 아른거려 눈을 감으면 더욱 또렷해지는 당신 꽃처럼 웃는 당신의 얼굴 시간이 좀처럼 그리움을 잊으려난 노래하네 그리움을 잊으려난 노래하네 송민준 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인생곡 당신꽃이었습니다. 예. 아, 또 터졌어. 이게 아, 근데 네. 이 눈물은 좀 약간 그동안 고생한 맞아 이제 이게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쏟아내는 거야. 쏟아내는 거. 울지 마. 네, 인생곡 미션은 예 저마다 그 노래에 사연이 있고 또 그 노래를 들을 때의 느낌이 남다르기 때문에 울음을 꾹 참고 노래를 끝까지 잘 불러줬습니다. 우리
예, 김연자 마스터도 예, 좀 약간 눈가가 촉촉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엄마의 마음으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저도 송민주 씨처럼 할머니가 항상 제가 무명생활할 때 항상 할머니 옆에서 지켜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민준 씨 마음이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었는데 아마 천국에 계신 할머님이 너무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 따뜻한 목소리로 그렇게 멋진 저기 노래를 전해주셔서 아마 대만족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고 보니 온 상태 어떠셨습니까? 민준 씨의 무대를 보면서 진심과 간절함은 통한다라는 걸 보여준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신곡 미션을 작업하면서 민준 씨가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성대 쪽이 많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아 마지막에 이제 그리움을 잊으러 난 노래하네 이 부분에서 그 민준 씨가 얼마나 이 부분을 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음 이렇게 그 부르실 때마다 저는 좀 마음에 너무 감동이 왔고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무대를 오늘도 또 남겨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마스터 분들이 예, 귀한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3개월 동안 송민준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르 불문 2023년 6월 세대 통합 아마추어 노래 퀸 최강자전이 시작됩니다. 10살부터 쉬운 4살까지 1054 방구석 퀸들을 무대로 모십니다. 현실 때문에 꿈을 잊고 산 X세대, 현실과 꿈 사이에서 흔들리는 Y세대, 꿈꾸는 게 어려워진 혼돈의 G세대까지 총 집합! 세대를 노래하고 꿈을 노래하는 아마추어들의 노래 전쟁! 2023년 6월 여자들이여 쇼키나라! 흥!